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만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1988.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아마다 미 아모레.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혀놀림이 빠른 혀의 소유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혀구먼 혀안나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보. 예. Yeah. 브라보, 못 이겨. 예, 그럼요. 예. 앞머리를 또 산뜻하게 자르셨어요. 익순이 님이 노렸어요? 네, 스르생 익순이 님이 풀뱅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진 갖고 가서 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샵에서 원장님이 어떤 반응이 있으셨나요? 예, 원장님이 입에 바른 소리만 하죠. 너무 예쁘시! 잘 어울려! 비즈니스야. 네, 또 가야 되니까. 네. 오늘, 아, 안나 씨 너무 아시겠지만 오늘 이분 나오신다고 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지금 게시판이 걱정 반, 아, 설렘 반. 걱정 반, 설렘 반. 야, 뭐 연애 초창기 같네요. 예, 네. 자, 오늘 함께할 특별한 게스트, 화끈한 입담으로 하는 말마다 그냥 짤 생성하는 분이에요. 29금계에 떠오르는 스타, 게르기르 신기루 씨, 현정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요일을 가득 채워줄, 풀로 채워줄 여자, 풀발 기루입니다. 풀발! 그렇게 풀어서. 아니 왜? 아니 반가워서요. 너무 반갑죠. 아 근데 여러분들 저랑 이제 기루 씨랑은 또 나이도 같고 네. 우리는 아, 이미 몇 년 전에 저희가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바쁘게 활동을 따니까 네. 저도 화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기루 씨를 오히려. 그래서 오늘 그쵸. 진짜 이렇게 우리 셋이 이렇게 함께한다고 하니까 진짜 여기는 누가 얼씬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호안나 나르샤 신기루가 네, 있어 진짜. 여기 누가 끼어들어 여기 뭐, 못 끼어들죠 한 분이라도 오면 타들어갈 것 같은데 뭐, 진짜 여러분들 여기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라디오로만 보고 계시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우 그림 봐라 진짜 그냥 덥다 더워라 이상호님께서 298 네. 토크의 끝판왕이 오는 날이라고 지금 기대 많이 해주셨고요. 네. 네. 우리 최윤영님께서 기루 언니 육성 사이다 때부터 팬인데요. 공중파 라디오 출연 너무 사랑해요 루루.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이거 걱정 생방이니까. 아 저도 그냥 아차 싶으면 그냥 네. 말을 안 하고 넘겨드립니다. 네 걱정 안 해도요. 이미 우리 제작진 분들이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랬을 때 여차하면 마이크를 내려버리라고. 아 그 징역 갈 생각하고 하는 거죠 마이크를 지금. 지금 내릴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근데 이미 뱉으면 내린 배트맨 늘... 뭐 음악을 깔든지 아, 뭐 광고로 넘어가든지 뭐라도 하겠지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죠 뭐 그래서 저희는 네. 그냥 저희 할 몫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네. 네. 구혜선님께서 신기루성님 점심을 뭐 드셨어요? 저는 치킨 돈가스 먹었는데요. 우리 기루성님 뭐 드셨는지 메뉴가 궁금하신가 봐요. 아 메뉴가 뭐 식사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 연예인 나오면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메뉴를 그러니까 최초로 메뉴 공개 점심 메뉴 공개 네. 연남동에서 정통 인도에서 14년 한국에서 인도 네. 요리를 하신 인도 분이 하시는 커리랑 네, 난이랑 치즈난, 갈릭난, 플레인난 그리고 밥이랑 난을 몇 개 먹은 거예요? 난을 6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한 끼 메뉴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아,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네. 간단히 처리하고 왔습니다. 아, 이 정도 간단하게 먹어야지. 그리고 또 점심은. 저기 그 마스크 색깔도 카레 네. 색깔로 네, 카레 많이 묻어가지고 카레 묻어가지고 많이 묻혔네. 네, 난갈로 아니 맞춰왔습니다. 거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인도 커리 진짜 잘하는데 진짜 인도 분이 하세요. 안에서 인도 분이 하시는데 난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에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난이 우리 같이 한번 가자. 너무 좋아요. 나중에 연남도 괜찮아. 저 밥 먹어요. 그리고 아, 또 도너츠도 사오고 뭐 이래저래 좀 바빴습니다. 점심에요? 낮에. 네. 스케줄이 좀 빡빡했어요. 언니는 그 지금 바쁘지만 네, 한참 일 없을 때 있잖아요. 언니 어디야? 그러면 코스트 땡 있죠. 거기 직원처럼 출근을 했어요. 직원처럼. 왜냐면 거기가 양이 많고 네, 저렴하고 맞아요. 도너츠가 또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술도 많이 팔고. 어디야? 그럼 다 거기였어요. 어디야? 거기야. 거기, 아, 네, 그렇죠. 거기 아니면 돌마트 네. 계속 번갈아 다니면서 아 재밌네요. 네, 네. 일단 네. 아, 여러분들 안나 씨하고 우리 기루 씨는 또
되게 친하잖아요. 그쵸. 두 분이. 네. 좀 만났던 과정도 좀 궁금해요. 어, 근데 의외로 좀 친해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쵸. 한 생각보다. 2년? 2년? 어. 아, 더 됐지. 인삼정은 더 됐고. 뭐 서로가 기억하는 게 다른 거야, 뭐야. 아니, 그 저는 코빅 오면서부터. 아, 맞아, 맞아. 네, 코빅 제가 오면서부터. 코빅 오면서부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나 씨도 도현 씨나 뭐 그런 분들하고 친했고, 저도 도현 씨나 나래 씨랑 친해서 이제 서로 소개를 시켜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워낙 바쁘고 네. 저희 둘 약간 둘만 좀 널널해서. 근데 이제는 뭐 서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아직. 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입니다. 제가 끌어줄게요. 좀 네. 있어봐봐요. 네. 네. 이게 모든 게 다 때가 오더라고. 맞아요. 아니 안 와도 상관없어요. 난 지금 행복하다. 네, 행복해요. 긍정적으로 살아. 그게 네. 훨씬 좋아요. 저도 그럼요. 사실 뭐 그쵸?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나는 뭐가 안 돼도 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뭐든지 약간 내려놨을 맞아요. 때 기회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아, 내려놓은 지 한참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내려놔야 돼요. 아, 더 내려놔야 저는 되는구나. 잠자리에서도 내려놔요. 다 리드할 수 있도록. 야, 이런 얘기까지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고금 토크니까. 된대요. 된대요. 어, 지금 20고금이니까. 정확히 저희 코너를 파악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루 씨가. 이 취지도 너무 좋고. 네. 청취자들도 그런 얘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런 얘기 건강하게 대낮에 해야 된다. 아, 그렇죠. 그게 밤에 막 몰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성인이니까. 네. 저희 뭐 일단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셋 다 이제 예, 예 그러네요. 예. 우리 아니 이렇게 좀 만나서 그런 얘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떤 그런 뭐 29금 내지는 아~ 그런 편한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시나?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만. 전화하면 바로 그때부터 바로 그 얘기인데. 그쵸. 예. 너는 며칠 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니 처음부터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서로 배란 일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이에 깰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들어와봐. 예. 신기루 씨는 네. 이제 아니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결혼 전이잖아요. 결혼 전이고 저는 나르샤 씨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네. 결혼 전에 한 번 만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술자리를 했는데 네. 제 결혼식 날 왔어요. 왜냐면 와, 제 우리 있다. 제가 제 결혼식 날 일부러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청첩장을 진짜 안 돌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로 전부터 알아도 연락을 안 했던 사람한테 일부러 안 보냈는데 나르샤 씨가 청첩장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먼저? 와서 그래서 남편분이랑 같이 왔는데 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솔직히 약간 이미지 관리도 좀 있었는데 아니 기론이한테 왜 이미지 관리를 뭐... 아니 뭐 그래도 나의 미담 하나 또 추가될 수 있잖아. 근데 나르샤 씨는 농담이고, 파도 파도 미담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농담이고 기로 씨가 이제 저랑 어쨌든 나이도 맞아. 같고 하니까 그런 무언가의 공감대 때문에 제가 또 그러니까 많이 싶었어요. 안 만나고 연락을 잘 안 해도 뭔가 네. 되게 친한 느낌이 항상 있어. 맞아요. 제가 뭐 이런 거 듣고 하면은 전 네. 절친인 줄 알았어요. 얘기하는 거 보고 계속 르샤가 이러길래 총 떼고 얘기한다. 네. 네. 어디 가서 우리 이런 질문이 좀 또 하나 궁금한데 네. 남편분 자랑 하나 좀 해주세요. 남편분 자랑 이거 방송 사고입니다. 3초 이상 왜 갑자기 조용해지죠? 시끄러웠다가 남편분 자랑은 좀 꾸준한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있어서 네, 그냥 뭐 저를 대하는 태도나 뭐 그런 게 잘해주고 이런 거랑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꾸준한 게 안나 씨 왜 웃어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칭찬하는데 아니, 저랑 전화로 얘기했던 거랑 내용이 많이 달라가지고 네, 야, 이건 또 공중파 나왔다고 그러니까. 또 관리해야죠 관리하시네. 언니도 사람이라 네, 할 말 못할 말 다 가리는구나 아, 사실 안나한테 맨날 전화해서 안나야 이게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 이혼하는 거는 법정까지 안 가도 되냐고 근데 안나 씨가 초반에. 그런 전문적인 걸 알아요? 아니, 모르는데 저도 그냥 네.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친하니까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밖에다가 이제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결혼 초반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 물어보고 아니, 이혼 얘기를 네 번 들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때문에 싸웠어요? 초반에는 뭐 그냥 식성이죠 서로 서로 그런 게 잘 안 맞으니까 아, 뭐 비전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식성이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 뭐라 그게 제일 크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밥 관계 뭐 식 관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쵸.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죠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코드가 되게 다르면 그걸로 그쵸. 되게 싸요. 와, 엄청 그러니까 싸요. 진짜 중요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안 맞아도 아 그냥 좀 짜증 났는데 결혼을 하니까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맞춰가고 있어요. 네, 냉장고도 서로, 따로 쓰고. 근데 서로 맞춰가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그거 하나가 맞는 것도 없어 사실. 그렇죠. 그 화해는 근데 기로 씨는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솔직하고 쿨하잖아요. 네. 먼저 화해도 할 것 같아요. 저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남자 예전에 만날 때도 그랬고 지금 결혼해서도 그랬고. 왜
비웃으시지? 아니 안나 씨, 그 게스트 나오셨는데 비웃으면 어떡해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알던 마스크가 움직일 정도로 웃을 얘기예요. 알던 일이랑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전에 만났던 뭐 남자라던가. 아니 이분도 공중파 나왔는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남녀 사이 일은 둘만 알고 아, 안나 씨가 모르는 남자도 있었는데 저는 알겠습니다. 약간 사과하거나 이러는 편이 아니라 되게 새침한 편이에요. 너 새침쟁이야? 되게 엄청 새침이에요. 엄청 이제 남자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웃을 거면 아니 새침하다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이게 웃을 일이에요? 밖에서 웃는 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올 아, 정도야. 밖에서도 아니, 웃고 안에서도 사람 자지러지네요. 신기루 뭐, 새침했다 이게 그렇게 웃긴 거예요? 이게 뭐 조리 돌림 하려고 불렀어요. 아 조리 돌림 맞나? 장조림 아니고 조리 조리 뭐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많이 너무 싸우고 오래되다 보니까 네. 특별히 사과를 서로 그냥 안 해도 그냥 풀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풀리냐면 네. 둘 중에 한 명이 라면 끓이면 풀리더라고요. 아. 그 냄새 먹는 거야? 냄새. 방에 안에 있다가도 맞아. 지금 쉬, 오빠가 라면 끓였다. 저예요? 아, 지금 누구예요? 성대모사 누구예요? 신기루 씨요. 누구야? 신기루 씨요? 신기루 씨. 남편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방에 저는 일단 짜증이 나면 헤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휙 들어와요. 그러면 냄새가 솔솔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먹게 되고 쓱 나가서 그게 네. 화해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귓볼 한번 쓱 만지면서 이제 또 스킨십 하고 이러다 되고.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또 하고 뭐 좋아요. 아 재밌다. 네. 네. 팝콘 TV 가서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언제 네. 한번 우리 셋이서 한번 텁시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밀실에서 만나요. 좀, 좀 아무도 못 듣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여기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네, 진짜. 좋네요. 안 새어나가게. 네, 자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초반이 해본 거 근황 토크죠. 예, 근황 토크였고 인트로였어요. 와. 예, 자 이제 주제 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뭐예요? 네, 입으로 싸우고 몸으로 풀어본 경험. 뭐 때문에 싸웠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풀었는지 스킨십으로 서로에 대한 서운함을 분노를 녹이고 사랑을 재확인했던 경험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고요. 오늘의 29금 문자왕에게 아카라 선물 창고 중에서 제일 섹시한 선물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야하네 선물도. 네,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한결같아요. 그럼요. 네, 코너에 맞게 가는 거지. 너무 좋은 취지네요. 여기. 네, 이제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볼 텐데요.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8땡땡땡님. 네. 평소에 남자친구가 키스를 너무 터프하고 거칠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애들 있어. 나는 부드럽게 키스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어떤 자식의 키스 부드럽게 해줬어 라고 말해서 왜 또 옛날 얘기하면서 싸우냐 또 하다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키스하라고 하면서 키스하는 법 남자친구한테 가르쳐주면서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침대로 갔네요. 너무 자연스럽다. 본인이 방법을 좀 제시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끌어간 거다. 좋은데요? 근데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말로 화내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제 남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네. 키스를 세게 하면은 그게 여자가 좋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아파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틀린 거지. 뭐 세게 해야 될 땐 세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좀 하지 않아야지. 모든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네. 네. 저는 김영자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신혼 초에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마다 신랑 뒤로 슬며시 가서 신랑 엉덩이를 앙 깨물어버렸어요. 강아지인가요? 아, 전 깨물어본 적은 없어요. 신랑이 흠칫 놀라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화해 많이 했는데 이제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니까요. 귀엽다. 이게 초반에는 또 이게 가능해요. 그쵸. 오늘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때요? 살 도려놨다고 신고당할 것 같은데. 물 떼고 강약 조절 안 되면 되고 큰일이다. 살살 물어줘야 되는데. 엉덩이는 사실 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보통 손으로 다듬는 게 쓰다듬는 게 좀 더 섹시한 거. 엉덩이 다듬으세요? 다듬어요. 다듬어줘요. 양파 다듬듯이. 아니면은 엉덩이에 뽀스 난리 나. 어떡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갈까요? 마이크 좀 꺼줄래. 하지마. 뽀뽀 너무 좋아요. 뽀뽀 같은 이런 게 왜냐면 약간 근데 깨무는 거는 제 남편도 저를 잘 깨물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세니까 조절이 안 되면 오히려 짜증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엔 앙인데
나한테 쾅 이렇게 무는 것 같으니까 오빠 머리에서도 쾅 이래. 일부러 세게 물으라고 한 거래. 아 재밌다. 네, 저희는요. 맞아요. 네네. 저희는 일단 싸이의 새 듣고 와서요. 몸으로 화해한 여러분의 얘기 계속 소개합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로요. 사연을 계속 보내주세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2988 오늘 허한나 씨와 신규루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수경님께서 오늘따라 광고 너무 길어요 하셨는데요. 이거 뭐 근데 광고는 저희가 뭐 어떻게 제 재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니 광고를 받아요. 그쵸. 방송국이 돌아가죠. 그래야 네. 우리가 좋은 분들 매시죠. 그럼 우리 품싹으로 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전서연님께서 시간 너무 짧은데 이거 어떡해요? 연장 방송 필요해요. 하셨는데 연장방송.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그쵸. 저희가 또 한 번으로 안 끝나면 되죠 뭐. 그럼요. 뭐 파트 예. 2 가도 되고 파트 3 가도 되고. 그렇죠. 이거 아니면 뭐 연장할 테니까 구자로 4,500원만 보내주시면. 4,500원은 왜? 담배값 있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전담 왜? 괜찮아요? 여러분 네. 노담입니다. 노담이야. 난 너가 노담했으면 좋겠어. 노담이지. 네, 전 전담이에요. 건강을 또 생각해야 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뭐 담배 피는 네. 게 뭐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원래 드라마 같은 것도 공중파에서는 그 담배 딱 물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보여주기 때문에. 아 그 얘기하는 거는 뭐 괜찮을 그럼요. 수 있죠. 네. 난 언니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아니 안나 씨 왜 이렇게 오늘 PD님을 이렇게 확인을 해요? 괜찮아요? 계속 저기만 쳐다봐. 왜냐면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면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치. 신기루 씨를. 아까 되게 자랑스럽게 들어와서 아 기루 언니 저랑 친해서 온 거예요 막 이러면서 되게 안 친했으면 오늘 못 왔을 수도 있어요 막 그랬는데 지금 되게 땀이 나고 그치, 내가 이럴 줄은 몰랐겠지. 네, 지금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되게 지금 수위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는 약간 천재성이 있어서. 기루 씨는 천재성이야. 천재야. 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야, 이 셋의 조합 전 너무 좋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입으로 싸우고 몸으로 풀어본 경험 여러분의 문제 기루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문자 하나씩 소개할 텐데요. 요거 안나 씨 먼저 갈까봐요. 7853님 결혼 초에 화장실 청소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나라라라라 쏟아내고 있는데 신랑이 대꾸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더니 화내는 게 너무 귀엽다고 입에 뽀뽀해줬어요. 뽀뽀로 끝나진 않았지만요. 그 뒤에 점점점이 있네. 세상에. 뒤에 점점점이 있어.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사실 네. 이것도 때가 있잖아. 이 그쵸. 스킨십의 난이도가 항상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초반에는 뭐 엉덩이도 깨물어주고 그쵸. 막 저거마저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적 있어요? 안나 씨 이런 적 있어요? 남편이 안나 씨 너무 귀엽다고. 그런 단어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뽀뽀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갑뽀요. 갑뽀. 예, 갑뽀가 이제 제가 있죠 대부분은. 네. 그 갑뽀를 제가 하면 답뽀가 왔죠. 아 답뽀가 오긴 오네. 다행히 그럼 부부인데 와야죠. 그쵸, 뭐 제가 오면은 아니 그 정도면 제가 뭐 남편 감금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긴 오면 괜찮은 거 아직 괜찮은 거. 답뽀가 옵니다. 네. 오긴 오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1415님을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랑이요. 제 생일을 까먹어서요. 실망이라고. 사랑이 식었어. 라고 화를 냈어요. 너무 속상해서 등 돌리고 자는데요. 신랑이 미안하다고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아이고. 저를 끌어안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쳐야 되는데 그 손길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뜨거운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다. 명품 필요 없어. 맞아요. 난 이런 애정 표현이 더 좋아. 그럼요. 스킨십이 좋죠. 나는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뭐 돈은 우리가 벌어서 사면 되니까. 그럼. 이런 거는 사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일방적일 수 없는 거잖아. 사랑이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K님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학 때 학교 앞 막걸리 집에서 소개팅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 전남친이 다른 테이블에서 소개팅 중이더라고요. 각자 상대랑 막걸리 마시다가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얼떨결에 화장실 벽에 부터 키스를 진하게 나눴고 제 소개팅 상대 남은 그걸 보고 도망가 버림. 저는 전 남친과 재결합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희한한 인연이다. 그리고 허구만 왜냐면 대학교 앞에는 정말 많은 막걸리 집이 있을 텐데. 그쵸. 왜 거기서 소개팅을 하다가 하필 마주치고? 근데 또 나 같으면 되게 화났을 것 같은데 또 키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잘 누가 화가 납니까? 이게 소개팅을 하다 고개를 들었는데 제 전남친이었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남친이 다른 데서 소개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화나지.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어쨌든 스킨십과 이런 몸의 대화로는 모든 게 풀리는구나. 이런
그거 아니면은 라면. 어, 그쵸. 어, 라면. 라면이면 다 해결되지 뭐. 그럼요. 어, 근데 여기는 사연도 다 이런 류예요? 이런 류예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저희가 작가님들이 굉장히 네. 빠른 메일 눈으로 아. 심지어 많이 거르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더 감당 안 돼서. 그 예전에 뭐 드라마 중에 약간 네. 막장 그런 드라마가 어, 있었는데 실화 바탕으로 하는데 실화가 훨씬 심해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수위를 조절해서 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아,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네. 네. 좋네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 잘 됐네요. 아, 근데 이 화장실 벽 키스는 젊었을 때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은 스킨십이죠. 그 왜 음료수 박스 옆에 막 세워져 있고 어, 대걸레 어. 이렇게 여기 옆에 있고 우장창 우장창하고 우당탕탕 네. 사장님 나오면 도망가고 난 도망 아. 못 가서 잡히고 뛰는데 계속 그 자리고 아, 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왜냐면 누가 남자가 나를 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언니가 벽인데 어떻게 밀어? 그냥 언니 자체가 벽이잖아. 네, 그러니까. 안나 씨 원행 조심하세요. 두 분 오늘 사이 틀어질 네. 수 있어요. 아, 아닙니다. 차차님 가시죠. 네. 차차님 신혼 때 남편에게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길래 화가 나서 혼자 의자 밟고 올라가서 갈다가 형광등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파편이 튀어 어머머. 손가락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결국 폭발했는데 남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와서 손가락에 맺힌 피를 어머. 하면서 촌스럽게 입으로 소독해주는데 기분도 풀리고요. 둘째도 생겼다는. 아. 아. 입으로 어. 소독은 이걸 이렇게 빠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을. 그렇죠. 어, 그런 예. 거는 그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 신발음은 다 낫는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요즘 있어요. 세상에서는 못할 일이죠. 모기 물리면 이거 십자 모양 내는 것처럼. 그쵸? 아, 맞아. 예. 근데 뭐 피도 보고 뭐 애도 봤네. 피보 애보. 네. 피보 애보 사연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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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폰 줄 알았어요. 라임이 딱딱 들어맞지. 역시 네. 뮤지션이네요. 네. 네. 하나룸님, 어, 우리 집은 제가 폭발해서 막 따다다다 하면요. 남편은 잘 때 베개를 들고 다른 방을 가는데 저는 혼자 자면 잠이 안 와요. 어, 왜 거기서 자? 하고 남편을 부르면 남편이 못 이기는 척하고 오는데 그러면 제가 꼭 안고 남편 겨드랑이에 코를 박고 자요. 남편 겨드랑이가 왜 늘 종착역인지 모르겠지만요. 여기가 페로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에서. 이게 그리고 좀 더울 텐데. 그리고 이게 약간 몸의 부위마다 조금 더 내가 애정하는 어떤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하나룸님에 하나룸님은 그럼 겨드랑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신체에서 접히거나 쉽게 볼 수 없는 곳이 제일 섹시하거나 그런 아. 끌리기는 해요. 오 네, 그, 진짜요? 네 우리가 뭐 일상에서는 가슴을 드러내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무슨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디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예, 괜찮대요. 네. 다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은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이제 이제 우리를 너무 놓고 네. 있어. 네. 어, 자, 이거는 또 1911. 자, 가시죠. 우리 네. 저기 기루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1991 H님께서 네.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집엔 다 큰 애들이 둘 있어서 저희 부부는 진짜 열받을 때 나가서 싸워요. 차 몰고 어디 가서 할 말 다 하고 싸우고 싸운 채로 들어오면 애들이 눈치채니까 나간 김에 잠깐 쉬면서 뜨겁게 화해까지 하고 들어옵니다. 이거 일부러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는 나갈 건수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차에서 가신다는 건가요? 뜨겁게? 장소야 뭐. 어, 네. 대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큰 집들은 사실 집에서 막 이런 스킨십하고 관계하기도 좀 그렇고 그럼요. 싸우는 건 또 교육상 안 좋으니까 그렇고 그치. 그래서 많이들 나가시긴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낮에 가면은 빈방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다들 싸우고 이렇게 화해하러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네. 화해가 되죠. 또 그 정도 하면. 네. 이은성님 막내가 태어나고 집사람의 우울증이 매우 심해서요. 반년을 싸우다가 거의 헤어지기로 다짐했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주말 저녁마다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요. 11년째 진행 중이에요. 어머. 부부 싸움은 남 얘기. 뭐 한 달에 한두 번은요. 연애 때처럼 뜨겁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진짜 두 분이 너무 두 분에게 딱 맞는 방법을 맞아. 가지고 그쵸. 계신 것 같아요. 현명하게 딱 대처하셨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좀 안 좋고 어떻게 사람이 매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도 있는데 그 방법 푸는 방법을 굉장히 현명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외국 미국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제 그런 그 리스 부부 있죠. 네. 부부였는데 이제 아예 미션을 준 거예요.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좀 자주 해보자. 처음에는 두 분이 쇼파 끝과 끝에 붙어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가운데 딱 둘이 붙어서 앉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올라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렇지. 위에. 그렇지. 네. 위아래 없어지지. 맞아요. 자, 한복희님 소개해 주세요.
네, 한복희님. 네. 남편이 김치찌개에 있는 고기만 골라 먹는 거예요. 너무했다. 이것도 싸운다. 너무한 건 배려가 없는데? 네, 소시오패스네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진짜 그날따라 어찌 화가 나는지 밥상에서 화를 막 내버렸죠. 남편도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군다고 받아치고요. 한바탕 싸우고 밥상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랑 발가락이 스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남편 눈빛 봤더니 남편도 같은 마음. 근데 이거 저는 공감해요. 왜 냉면 먹을 때도 계란 먼저 확 먹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실제로 헤어진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식성이 거기서 맞아요. 배려가 안 느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 때문에 또 싸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식성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 거예요. 뭐 나 이제 딱 하나만 있는 거를 너 먹을래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입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거는 용납 못하지 또 우리. 이성이 아니어도 동성이어도 상종하면 결국은 안 좋은 일만 벌어졌어요. 그래도 또 네. 결론적으로 뭐 그래도 그래요. 발가락이 또 스쳤으니까 예, 발가락 덕에 가시가 돋쳤나 왜 짜릿했지? 발가락에 굳은 살이 없나 봐요. 이게 느껴질 정도면 굳은 살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런가? 까끌? 까끌까끌 김명희님 해주세요. 네, 네. 겨드랑이 나만 집착하는 거 아니구나.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남편 만지기도 싫은데 이상하게 겨드랑이는 자꾸 쿵쿵대고 싶더라고요. 겨드랑이 냄새 맡으면 화가 풀려요. 잠깐만 뭐 하시는 분? 이게 좀 그건가? 배꼽 냄새랑 비슷한 건가? 네, 네. 그건 더 싫다. 나르샤 씨 배꼽 냄새가 어떻길래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 어떤 이 부위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이게 뭐 이게 편안함이 있다고 하시니까. 겨드랑이가 네. 많이 사랑을 받네요. 네. 근데 이거 겨드랑이는 사실 쉽지 않은데. 아니면 냄새보다 이 채취보다는 약간 좀 따뜻하잖아요. 겨드랑이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따뜻한 게 좋으면 전기장판을 펴야지 왜 겨드랑이 기어 들어가요. 아, 온도에 의해서. 예. 사실 저도 따뜻한, 남편 네. 겨드랑이를 좋아해서. 어 진짜? 예. 더 제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겨드랑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 싫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겨드랑이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경주야 너는 겨드랑이 털도 생머리야. 아니 걔는 생머리예요? 생이에요. 아 진짜? 신기하게. 보통은 반곱인데. 그렇죠. 곱슬곱슬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럼 기루 씨는 네. 뭐 남편의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왜 어떤 분은 딱 벌어진 어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죠. 아 그래요? 피디님 괜찮아요? 아 여기선 안 됩니다. 아, 네. 저는 약간 예. 배가 귀여워서 배가 이렇게 또 약간 볼록하시잖아요. 약간이 아니에요. 많이 예. 볼록해가지고 오빠도 좀 덩치가 예. 있으시거든요. 아, 맞죠? 결혼식 나오셨잖아요. 네. 아 맞다 맞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배랑 엉덩이를 쳤을 때 저는 약간 배가 접혔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착착 이런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찰싹 감기는 소리 나지. 그렇죠. 착 이렇게 탁 붙는 네. 소리가 나고 배를 네. 좋아하시네요. 네. 네. 오우님께서 신혼 초에 별거 아닌 걸로 다퉈가지고요. 삐져있으면요. 저를 번쩍 들어안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던지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남편보다 더 무거워서 제가 남편을 들어서 던져요. 누가 던져도 던지면 되지 뭐. 그렇죠. 누구 하나 던지는 거지 그럼. 뭐. 내 로망인데 이게. 던져. 던진다가는 오빠, 오빠가 안 돼요? 저를 어떻게 던져요? 그러니까 인부를 써야 되는데 바로 네 명이서 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명이서 오빠 친구 세 명을 불러. 그러니까 불러서 던져주고 그냥 가야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가야지. 네. 세상에 공짜 없다고 다 비용이다 그거. 아, 그러나 다 비용 든다. 아. 한 번쯤은 그렇게 좀 패대기 당하고 싶어요. 패대기. 네. 뭔가 근데 여자들은 이런 로망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나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침대에 확 던져줘서. 나르샤 씨는 되잖아요. 되잖아요. 근데 진짜. 저 그런 걸 자체를 싫어해요. 아 던지는 걸. 그런 오그라드는 거. 아. 뭐 이벤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형부가?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냥 각자 버리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근데 또 그 모습이 멋있어. 네. 일하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네. 모습이 또 멋있어.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남편한테 한 번 또 반했던 게 저도 키가 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진짜 번쩍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 나를. 그때 완전 갔잖아요 제가. 진짜. 나를 이렇게 번쩍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남자다. 지금의 남편이시죠? 네. 예. 현 남편. 예. 현 남편. 현남편. 전 남친. 네. 네. 김지연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남편이랑 가볍게 싸울 때는 먼저 가서 슬쩍 깍지 끼고. 슬쩍 깍지 끼고 손등에 뽀뽀해요. 결혼한 지 좀 되다 보니 손잡는 것조차 이벤트가 되거든요. 은근 설레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손잡는 게? 왜냐하면 손잡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거든 이제. 결혼 기간이 지나가면서. 딱 손잡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너무 설레이는 거야. 그거 좀 슬프다 되게. 그쵸. 항상 이렇게 손잡고 뽀뽀해주고 그랬을 텐데 연애 때는. 그쵸. 맨날 이게, 잡고 다니고 더워도. 이거 손깍지가 별거 아닌데. 엄청 설레요. 이게 정말 완전 감정이 통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찌릿찌릿하고 뭔가 따뜻하고 그 제2의 입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손깍지 가진 게. 여러분들 손깍지 끼세요. 오늘 손깍지. 예, 손깍지 끼세요. 지금은 삼복더위라 좀 더울 거예요. 네, 좀 언니 가을이야. 아, 그래요. 죄송해요. 서늘하던데? 오늘 겉옷 입고 왔잖아요. 네, 남들 입어서 저도 하나 걸쳤는데 네. 너무 이상하게 더워요. 이상하게 볼까 봐 걸치더라고요. 이 아이에 아, 손 잡아줘요. 어. 듣고 와서 29금 문장 발표할게요. Again. 계속이라는 뜻이죠. Again. 우리가 모를까봐 얘기해주는 거야 설마. 계속. 스케줄은 계속 해야지. 뭐 영어 계속. 사전이네요. 네. 이 아이에 손잡아줘요. 여러분 오늘 손깍지 하세요. 그러니까. 아 오늘 아주 그냥 유쾌하게 이 시간 나눠봤는데요. 아 재밌다. 아니 우리 저기 뭐야. 네. 박상우님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모두를 말하는 건가요? 뭐, 누구한테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죠? 일단 어떤 분과 다음 주에 만나고 싶은지 네. 네, 잘 모르겠지만. 원래 계시잖아요 계속.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로 씨가 함께 하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한바탕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29금 문장 뽑을 시간인데요. 네. 후보를 두 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아 서운할 때 남편 겨드랑이 코박고 힐링하는 한아름님. 어. 그리고 두 번째 후보 화해하고 싶을 때 남편 엉덩이를 앙 하고 깨물었던 아. 김영자님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분이 마음에 드는 키워드 29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키워드 겨드랑이 대 엉덩이 겨대 엉 가겠습니다. 아. 자 마음의 준비를 좀 네. 하셨을까요? 네 정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겨드랑이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마다 이 겨드랑이 대 엉덩이. 근데 겨드랑이 개인적으로 안나 씨가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안나 씨가 네. 좋아하는 그 엉덩이는 좀 약간 네. 흔하지 않나 아, 흔해 빠졌다 네. 엉덩이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겨드랑이는 네. 약간 좀 유니크하달까? 유니크해요? 안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드랑이가 더 유니크하대요. 아니 우리 기루 씨 네. 네.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결국은 우리가 키스를 하고 손을 잡고 해서 마지막 이제 막바지 이제 지금 머리 많이 굴리시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종착역? 아 종착역이죠. 그거를 예. 찍을 때 어디가 더 가깝냐? 아 종착역이. 예. 종착역은 코박고 자는 겨드랑이죠. 아니죠. 어디가 아유, 더 가깝습니까? 어렵네. 겨드랑이랑 엉덩이랑. 갈발보는 아, 갈발보. 나르샤 씨가 뽑아주세요. 둘 중에. 그래. 아, 제가요. 예. 겨로 가겠습니다. 겨. 겨. 아~ 예. 아~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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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남자 안 만나본 사람들하고는 못하겠네. 연애도 해본 사람들하고 미안해요 내가 경험이 없어요. 네. 심지어서 그래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 29금 문장 소개해주세요. 네 바로 네. 우리 유니크한 겨드랑이를 선호하시는 아름님입니다. 이분께는요 마사지기 보내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희 또 이거 안 들을 수 없거든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오늘 너무 즐겁게 이구심파라 함께 나눠봤는데요. 기루 씨 오늘 아주 네. 새침한 기루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새침한 분이에요. 네, 그럼요. 아주 새침한 기루 씨는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라디오가 두 번째거든요 오늘. 그런데 지난번보다 훨씬 긴장도 안 되고 네. 아, 요 정도 수이면 종종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는 커버 가능하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다음에 또 피디님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에 꼭 나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고요. 네. 안나 씨도 오늘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희는 같이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2시 20분에 다시 만날게요.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러.